연말 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골치가 아프다고 하고 술 팔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하여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되어 있는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여섯 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 복지위, 문체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 주셔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